중국의 경어를 이제 예를 드셨는데요. 그 개고기를 먹기 위해서 중국의 경어를 예로 드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. 중국은 그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판단했을 때, 물론 우리나라도 중국을 봤을 때 몬도간의식의 나라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. 이것은 뭐 어떤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 절대 아니고요.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동물보호법이 중국에서는 전혀 없습니다.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허접하게 남아 있었습니다. 외국에서 이것이 있냐 없냐는 큰 시각의 차이입니다.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외국에 보여지고 싶어 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까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아니, 네. 중국에서 얼마 전에 춘절이라고 해서 그 살아있는 그 덩치 큰 소를 그 소의 크기만한 가마솥에 넣고 살아있는 채로 통째로 끓여서 잡아 먹었습니다. 양사지를 배추를 묶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아무 감정 없이 그것을 보고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동물은 거기서 그냥 서서히 죽어갔습니다. 이것을 보고 동물을, 소를 먹는 사람들조차도 또 동물을 학대하지 않거나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야만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야만이라고 말을 합니다. 논점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개를 먹는 사람들조차도 개를 갖다 잔인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. 그건 본질적인 거, 비본질적인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10배, 개 소비가 10배가 많거든요. 아니, 그렇지 많은데. 않습니다. 중국은 예. 그 일부에서만 먹을 뿐이지. 아니, 제가 아까 통계자료를 봤거든요.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.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많은 중국의 예. 통계자료가 뭐가 이렇게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,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가 죽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네네.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가장 많은 개가 죽어간다.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가장 큰 타겟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합법화를 한단 말이죠. 그리고 저들은 비난을 안 한단 말이죠. 합법화를 하지 않았습니다. 아니, 약간 지역에 따라서 어제인데 그게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은 정말 개를 인간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그들 문화 자체가 그래요. 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. 최근에도 그랬는데 원자화되고 개별화돼가지고 혼자 살아요. 인간과 인간과의 컨택트가 거의 없고 보면은 맨날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말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개가 친구고 사람 그 다음에 식구이기도 해요. 실제로 그런 대접들도 많이 받고요. 뭐 개를 위한 레스토랑도 있고 뭐 온갖 호텔도 있고 뭐 등등등등이 있단 말이죠.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맞느냐라는 거거든요. 우리 사회 같은 건 아직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끈적끈적해요. 상당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도 상당 부분 이제 원자화되고 개인주의화되면서 개와 이제 소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서구와 우리의 그 신체 구조 자체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개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복잡 우리 그러니까 당신들처럼 개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한 태도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태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.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축으로도 보고 또 한편으로 반려동물로 보는 이 복잡한 측면들이 다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근데 공격을 할 때 그게 아니라 반려동물이다라고 전제를 해버려요. 자기들 걸 먼저 깔아놓는 겁니다. 근데 뭐에 먹어? 그 다음에 야만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그걸 따라간다라기보다도 오히려 받아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. 우리도 굉장히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 많고 온갖 애완동물부터 애완동물 병원부터 뭐 옛날에 충견비의 문화부터 다 있고 다른 한편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인간과 개를 대하는 태도가 당신들하고 역사적으로 다르고 지금도 다르다라는 걸 이해시키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. 그걸 전제해버리고 그다음에 또 그 동물 그 분 동물 그 사랑하는 분들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외국하고 연대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. 근데 외국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상당 부분 어떤 부분은 뭐냐면은 정말로 동물을 사랑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 섞여 있습니다. 좀 전에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. 중국을 보니까 야만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또 한국 사람들 또 자극하는 거예요, 이게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안 먹던 사람도 씨 해가지고 뭐 개고기 먹는 게 무슨 민족 주체성 세우는 대업이나 되느냐 또 이렇게 먹는 경우도 이런 역효과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걸 이해시키는 게 중요해요. 패러다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사회 패러다임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그 패러다임이 저들에게 이해시켜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서구에서도 어느 정도 그 예.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. 절대로 아니. 그러니까 은베르트 에코가 브리짓트 바르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무식한 소리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혐오감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대해서는 또 우리가 톨레랑스를 가져줘야 된다. 이게 그 사람들 태도고 이유도 결국 그렇게 해결이 됐거든요. 문화적 다양성, 음식 세계에는 그 음식 문화가 다양하다는 걸 우리는 인정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게 좀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예. 외국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눈 심각하지 말고. 정말로 논리를 보자라는 거예요. 논리를 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동물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정책들을